광활한 대륙의 자연과 문명이 함께 만들어 온 풍경. 중국 윈난성에서 만난 초원의 빛과 눈부신 설산.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산. 그 신비로운 설산을 향해 하얗게 쌓인 시간을 걸어간다. 중국 남서부에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도시가 있다. 100만 년도 더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돼 고대 인류의 요람으로도 불리는 윈난성. 지금까지도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그중에서도 여기 리장시는 천년 가까이 나시족의 터전이 되어온 곳이다. 앞으로 있을 등반이 진짜 가슴이 부풀어. 우리는 경기 산악구조대로서 각종 산악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송 및 응급처치와 실종자 수색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악구조대는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르고 즐겁게 내려가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지난 2007년 결성됐다. 산에서의 온갖 상황에 대처해야 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국내외 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원 일부가 참여한 이번 윈난성 여정은 여행반, 훈련반. 오랜만에 가지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라 일행 모두 들떠있다. 아, 이쁘지? 아, 이쁘지? 아, 범요! 이하오! 환영 라이리장. 민아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아 예. 예. 아 나도 현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저희 세세. 세세.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곳은 리장인데요. 해발 고도가 2,400m고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리장 고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에서 나시족들이 살고 있고요. 현재는 호도엽과 하바설산, 옥룡설산 등을 트레킹하는 그 출발점이 되고 있고요. 리장이 명실공히 윈난 최고의 명소가 된 건 도시가 건너온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자연 덕분이다. 영원처럼 얼어붙은 만년설을 머리에 얹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고산들은 해발 2,000m가 넘는 오지의 도시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한 풍요의 원천이다. 설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려 온 산을 적신 물은 허바쉐산과 위룽쉐산의 사이에서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는데 이 협곡이 바로 후차오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호도협이다. 사냥꾼에 쫓기던 호랑이가 좁고 깊은 협곡을 이리저리 뛰어넘어 다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후티아우샤는 고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뉘는데 하단부까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협곡 트레킹을 하려면 중상단부를 걸어야 한다. 여기가 지금 호도협 트레킹 시작 지점인 나시객잔이고요. 저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3박 4일 동안 호도협과 하바설산을 거치는 트레킹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바설산의 허리를 따라서 걷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토피아죠. 샹그릴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여기 미끄러우니까. 와, 자, 보세요. 이야. 이야, 기가 막히네. 네. 오. 윈난성은 오래전 소설 속에서 묘사됐던 낙원, 샹그릴라의 실제 배경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단순히 풍경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터. 하지만 직접 윈난의 길, 더욱이 이 협곡을 걷는 일은 그저 낙원 같지만은 않다. 후티아우샤는 5,000km에 달하는 차마고도에서도 가장 아름답지만 또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꼽히는 곳이다. 대단하네. 풍경 너무 아름답죠? 네. 저 봐봐, 저기 이게 옥룡미선산이야? 예예. 아, 지금 아래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금사강인데요. 금사강은 장강의 상류를 곧 금사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서 계신 곳이 하바설산이고요.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이 하바설산의 허리 부분이고요. 건너편으로 보이는 곳이 지금 옥룡설산이에요. 옥룡설산에는 총 1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저희가 1박 2일 동안 트레킹을 하면서 그 봉우리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보다도 수백 년 앞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교역로 차마고도. 산허리를 흐르는 비좁은 잔도를 따라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이 교환됐고 자연스레 문명과 문화도 이 길을 오고 갔다. 이런 길을 어떻게 내놨을까? 옛날에 이걸 길을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예, 이 길은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로죠. 그 차마고도 길이었거든요. 아. 음남성 푸얼이라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마방들이 차를 싣고 티벳까지 갑니다. 티벳까지. 예, 가는 도중에 이 호도협을 지나게 됐고요. 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트레킹으로 이 길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꽤 이어지겠네요? 예, 이 길이 계속 이어져서 그 티벳 라싸까지 가게 되죠. 아. 예. 생계를 위해 짐을 싣고 넘나들어야 했던 차마고도는 아마도 고생을 넘어 고행길이었을 터다. 그러나 이 험준한 절벽길을 통해 옛 사람들은 티베트로, 인도로, 그리고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었다. 물 되게 시원하네요. 네. 여기가 가는 곳이고요. 네. 영산 이렇게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만년설이 놓치는 것 같고요. 아, 아주 그 지친 마음을 네. 좀 쉬어가게 할 수 있는. 네. 어, 너무 시원하네요. 산객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건 웅장한 협곡의 풍경이고 피로한 몸을 놓일 수 있게 하는 건 협곡 곳곳에 자리한 중국식 산장, 객잔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습니다. 네. 네. 선배님, 여기가 참아객잔인데, 네. 네. 여기가 예전에 마방들이 쉬고 가던 곳이에요. 마방들이? 예. 네. 마방들이 뭐 여기 없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가 차를 싣고, 예, 티벳으로 이게 예전엔 교역로였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마방들이 여기서 쉬고, 예, 뭐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던 곳이. 너무 좋다. 그 꼭 보니까 신선히 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눈은 없잖아요. 예, 근데 진짜 5월달에 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직장 여직원 4명이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쌓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힐링 겸, 예, 스트레스 해소 겸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설산의 어깨 위로 빛과 어둠, 구름의 춤을 감상할 수 있는 객잔에서의 밤. 그 시간은 후타우샤 트레킹이라는 추억의 퍼즐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조각이다. 계속되는 여정은 후차우샤 양쪽 높은 절벽의 한 축을 이루는 하바쉐산으로 향한다. 하바쉐산은 해발 4,100m 베이스 캠프까지만 가는 트레킹과 5,000m가 넘는 정상까지 등반하는 코스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든 하바춘을 들머리로 삼는다. 길잡이가 돼줄 토박이 나시조 가이드, 짐을 옮겨줄 말 등 하바춘에서 마지막 등반 채비를 마치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오늘 비가 지금 오잖아요. 예예. 여기 1년 중에 가장 그 오기 좋은 어떤 계절이 있나요? 5到 12월. 아. 最安全的是 5到 10월. 아. 10到 면적의 대부분을 거친 산지에 내준 윈난성. 하바쉐산을 비롯해 위릉쉐산, 메이리쉐산 등 성도를 대표하는 설산들이 아주 유명한데 어느 산이나 여행자들의 걸음이 끊이지 않지만 만년설이 쌓여있는 수천미터급 설산 등반에 도전하고픈 상객들에겐 여기 하바쉐산이 제격. 윈난성의 유명한 세계 설산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정상 등반이 허락된 산이기 때문이다. 你好，大家好。你们是从什么地方来的？我们是韩国人，从韩国来的。是第一次过来吗？啊，我来过，他们没来过，第一次来的。你呢？啊，是吗？你们是从哪里来的？我是从上海，我是南京。我们其实是一个业余的登山爱好者。我们哈巴雪山是我们登的第二座雪山，第一座是四姑娘山的二峰。然后将来我们还会去登6000米的雪山和7000米的雪山，所以说这个应该是我们。 위릉쉐산과 메이리쉐산은 능선의 암석이 잘 부스러지고 눈도 워낙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고산 부족들의 영산으로 신성시 여겨지는 곳이라 정상 접근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하반은 비교적 원만한 산세로 고도 적응만 잘하면 큰 무리 없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늘이 도와줄 때 얘기. 하나의 산에 사계절이 있고 심리마다 계절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변동맞기 이를 데 없는 게 이곳의 날씨. 그 때문에 하바쉐산은 다가가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산이다. 지금 여기 해발이 한 4천 넘죠? 예, 이제 막 4천을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뒤가 네. 지금 거의 눈물이 바뀌어가지고 네. 고도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네. 호흡도. 네. 비가 점 눈이 점점 붉어지네요. 눈앞에서 빗방울이 얼어붙어 사랑눈으로 변하질 않나. 출발할 때 분명 늦봄이었던 계절은 언제부턴가 거꾸로 흘러 다시 겨울을 불러왔다. 나시족 말로 황금꽃을 뜻하며 풍요의 상징으로 불리는 하바쉐산이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상객들에겐 좀처럼 다가설 수 없는 차갑고 어둡고 먼 봉우리. 그렇게 하늘의 변덕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일행은 길 떠난 지 8시간 만에야 쉴 곳에 닿는다. 와, 다 왔네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베이스 캠프예요. 예, 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우, 눈바람도 치고. 예. 막 그 전에 온 것 같아요. 해발 4,100m 베이스 캠프. 대부분의 상객들에겐 여기가 목적지고 일행처럼 등반을 꿈꾸며 온 이들에겐 그야말로 정상으로 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다.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베이스 4,10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등반을 하게 되니까 지금부터 옷을 전수 다 갈아입고 따뜻한 물 많이 드셔서 체온을 유지해서 내려가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今天天气有点意外，所以所有队员都带好了所有的装备。为了安全起见，所有队员都带好了安全带。现在往上走。今天我们去冲顶，就是风啊雪啊，都是有点大，所以大家注意安全。 한 600 정도 올리면 거기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상황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고요. 그 힘들면 말을 하세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할 거니까. 경기 산악 구조대 파이팅! 자, 출발하시죠. 이렇게 가까이 올라왔는데도 일행이 밤새 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했나 보다. 여전히 궂은 날씨.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은 채 정상으로 길을 잡는 일행. 하바쉐산 정상은 오후 들수록 날씨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새벽 일찍 출발하는 게 그나마 등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길이다. 아.
있어요. 지금 산삼이니까 이게 많이 걸려 있어요. 되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일단 저기 4,900m 수영까지는 지금 가도 보여볼게요. 10분 쉴게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향에 불었으면 저희들이 막바람을 치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안전상 자기 자리에서 좀 앉았다가 바람이 잦아지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씻을 사람이죠. 손. 그 손이 있으면 핫팩이라고 이렇게 녹이는 거 아니면 또 녹여야 돼요. 노련한 산하 구조대원들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하바쉐산의 악천후. 아이고, 6시가 넘었는데 해가 뜬 것 같은데 날씨 상황 때문에 해가 뜬 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운무와 눈보라가 심해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닥친 화이트아웃.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보이는 이 시야 상실 상태에선 원근감이나 방향감각 등 인간의 공간 지각 능력은 대부분 고장나버린다. 제 아무리 이 산을 손금 보듯 꿰뚫는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에선 길을 찾는 것도 어렵고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를 위험도 피할 수 없다. 설상가상, 해발 5,000m를 넘으면서 급격히 줄어든 산소에 극심해지는 고산병과 추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은 착각은 두려움이 돼 일행의 발목을 붙든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는 미련이 멈춰서는 등을 자꾸만 떠밀지만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산에서 부리는 이런 작은 욕심이 불운과 만났을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오랜 시간 구조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많이 봐온 일행이다. 现在风大，那个雾大，看不到，还有危险，还有下来，要往下撤了，下来，好的，可以了吗？可以。 그렇게 일행은 모든 욕심들을 정상의 턱 밑에 내려놓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오늘 성공을 못했지만 그것도 자연의 순리로 생각하고 다음에 또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이트가 심하고 바람이 생각밖에 많이 불어가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출발에 항상 결정을 했습니다. 일행의 여정은 실패나 포기가 아니라 잠시 유예된 것일 뿐. 그러니 아쉬움의 봉우리 위에 새로운 기대를 얹어본다. 사실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지 않은가. 산이 언제나 거기에 있으니.